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한국 교회 역사를 배우고 신앙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을 한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인천의 내리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에 위치한 내리교회는 우리나라 선교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한국 최초의 감리교 공식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인천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약 45일 동안 제물포에 머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의 첫 열매로 내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리교회는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알리기 위해 교회 곳곳에 역사 자료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간직한 내리교회는 최근 1901년에 건축했던 최초의 서구식 예배당인 웨슬리 예배당을 복원했습니다. 1901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이제 최초 입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천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입당 감사 예배 겸또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웨슬리 예배당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 십자가 예배당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곳에선 1954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헨델의 메시아 전곡이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내리교회는 중축을 위해 1955년에 이 예배당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옛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취지로 허물었던 십자가 예배당을 복원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 외적인 건물, 이 예배당만 복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그 뿌리 깊은 신앙, 그 감동적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과 또 삶,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리교회에는 이 밖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김기범 목사의 유품과 개항기 선교 사진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리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하와이 이민을 주관했던 교회로 당시 사용했던 비자와 사진,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래된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는 경험은 옛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